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인만세 역사 공작단 다시 또 역시 사회를 맡은 범인입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아, 저부터요? 네. 아, 조선시대 공부하고 있는 반봉입니다. 네, 대중문화 좋아하고 문화사 공부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일제시대 전공하는 미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공부하고 있는데 근현대에 와서 너무 감정소모가 심한 호시입니다. 예,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기랑인데요. 제가 왜 고구려사 전공이라고 안 하고 고대사 공부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냐면 저 다른 거 쓰려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고조선도 쓰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어떤 논문을 써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 정말요? 좋다, 좋다. 네, 그런 기랑입니다. 아니, 나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조선 공부하는 소피입니다. 다른 거 안 하실 거예요? 네? 고조선 말고 다른 거 안 하실 거예요? 아, 소피쌤 팬분들께 한번 이렇게 네? 한마디 이런 거. 아니 왜냐면 그거 후원금 얘기하셨죠. 후원금에 소피팬 소피도팬 김경수에서 후원을 주셨어. 아니고요. 아, 저보고 막 귀엽다고 하시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좀 190이지 않습니까? 제가 막 막 키 막 키가 좀 약간 크기 커요. 제가 키가 엄청 크고 등판 장난 아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이거 실망하시면 실물로 보시면 어떡해요.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 보라 안 하니까 괜찮아요. 보이는 라디오. 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안 하는 거죠. 동영상으로. 뭐 실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이 무더운 날에 여섯 명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 여기 시원해요. 에어컨 높은데 시원해요. 네, 시원하긴 한데 저는 왜 덥죠? 좀 추워요 사실. 아, 끌게요. 예. 어쨌든 여러분 하트와 구독하기 소중의 후원금 지난 방송도 얘기 못했다 부탁드리고요. 네네. 지난 방송권은 뭐 어쩔 수 없고 사실 근황 토크 4부쯤에 저희 할 얘기 없죠. 네. 그렇죠.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아,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제가 허스토리를 봤습니다. 아, 봐야 되는데. 위안부. 아, 허스토리. 관부재판 나온 허스토리를 봤는데요. 봐야 되는데. 저는 I can speak? 네. 나훈이. 그 영화를 보고 이 영화만큼 위안부 문제를 정말 잘 상업적으로 잘 다룬 영화가 또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허스토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봐야겠어요. 빨리 봐야겠네. 그리고 되게 뭐랄까 여성주의적인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가라는 것도 되게 잘 묘사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보고 그게 제일 좋았어요. 울어 이거 안 하는 거. 아 그래요? 네, 아, 아이 캔 스피크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오잖아요. 나문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나 뭐 이렇게 그래도 약간의 회상식이 있는데 회상신이 아예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영화를 안 봅니다. 감정을 강요해. 네, 회상신도 아예 없고 정말 담담하게 위안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사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화 이제 외적으로 영화에서 왜곡된 부분도 조금씩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그 이전에 위안부 문제 위안부를 다뤘던 영화들에 비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영화다 해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청취자분들 중에는 허스토리랑 아이 캔 스피크는 꼭 봐볼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미답의 영화 추천. 네, 별점 5개인가요 둘 다? 아, 둘 다 5개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역사 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 공작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04-174847 김태현입니다. 1,000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고고. 예, 어쨌든 오늘은 한숨을 쉬었어. 오늘은 독립운동가 강복의 날. 안 돼, 지치면 안 돼요. 파이팅. 네, 머리를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사실 4시간 연장 반송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쥐어 뜯은 것 같아요. 사회는 나가서 또 뜯고 왔어.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 했으면 오디오 아마 다 잠겼을걸요. 여러분의 힘으로 제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에 오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좀 통합돼서 좀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 이승만도 탄핵됐고 적이 사라졌다. 적이 사라졌고 노령에 있던 때는 아쉽지만
러시아에서 태거당했고 남은 건 이제 사실상 상해 하나 아닙니까? 이러면은 어쨌든 상해가. 네. 근데 이번 이야기는 한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무장 투쟁? 본인은 혁명정당이라 하지 말랬는데 혁명정당이라 써왔어요. 어쨌든 혁명정당과 무장투쟁이 나오는 이 이야기 자 시작해 주시죠. 무장투쟁은 안 나오고요. 아 그래요? 네, 무장투쟁했던 단체들이 이제 당을 만드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저 지난 방송 마지막에 193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당 치구의 논리로 당시 임시정부를 지도하는 기구였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이 외에도 많은 정당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걸 혁명정당이라고 쓴 이유가 여기 나오는 정당들은 지금의 대중정치하는 정당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독립운동하는 운동정당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민족해방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뭐라 부르지? 고민을 하다가 본인들 스스로 혁명정당이라 불렀길래 일단 혁명정당이라고 따오긴 했는데 그렇게 불러줘야죠. 아 그래서 이렇게 대중 운동정당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일단은 정리를 하면 당시 1920년대에 일단 만주부터 얘기를 할게요.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만주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만주요? 예, 이 당시 만주에 엄청 많잖아요. 예, 만주 다 생략하고 만주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막 일어나면서 북만주의 혁신의회가 만들어졌고요. 시청천? 오, 네. 오! 남만주의 국민부라고 하는 두 개의 기구가 남게 돼요. 그래서 이 혁신의회에서는 당 만주 그러니까 가로예요. 한국독립당을 만드는데 이게 만주에 있었다고 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만주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상해도 있고 만주도 있고 만주, 한국독립당이 두 개 있었어요 당시. 네. 있고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을 만들어요. 이 당시 왜 정당등을 만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당 치국의 논리 있잖아요. 당이 정부를 다스린다. 그래서 임시정부에는 한국독립당, 상해한국독립당이 있는 거고 혁신의회에는 만주한국독립당이 있는 거고 국민부에는 조선혁명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만주에 있었던 두 개의 정당이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를 이제 일본이 장악하게 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자 둘 다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에 이렇게 정당이 세 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전에 사실 3부가 있잖아요. 네네 3부가 있죠. 3부 얘기를 조금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생략하려고 했는데 들으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3부를 더 많이 할 거예요. 혁신회보다. 아, 그렇죠. 이거 공무원 한국사나 귀여워요. 네, 거기 맞아요. 나오잖아요. 딱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꼭 나와요. 그 수능에서도 네. 나오고 이 3부 통합운동의 배경은 또 이거는 네. 3부를 얘기하려면 사실 네.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5분 안에 해주세요. 5분 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능력자니까 당시 무장운동 단체들이 결합을 하면서 대한통일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아, 오랜만이다. 네, 대한통일부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대한통일부 내에서 우리 무장단체들은 임시정부 휴여로 가야 된다. 임시정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만든 게 참의부입니다. 참의부를 조직하게 되고요. 이 참의부는 당시 이제 만주의 지반현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들을 구축하고 있었고 한편 통일부 이제 참의부가 떨어져 나오고 남은 통일부는 남만주 지역에서 남은 무장단체, 소수의 무장단체들을 통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정의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정의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지청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약간 남쪽 지역의 얘기를 하면 이제 북만주에서는 독립군이 다시 또 통합하기 시작하는데 북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이게 신민부로 넘어가게 돼요. 신민부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김좌진. 아, 김좌진. 해서 이렇게 3부가 있게 되는데 이 3부와 임시정부와의 관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의부는 아까 말했듯이 임정휘하로 가야 한다고 만들어진 육군주만 참부. 네, 육군만주 참부이고. 그래서 얘네는 임정이 엄청 친밀해요. 반면에 정의부는 통일부를 전신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임정과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부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데 임정 좋아. 와 임정 우리 대표지. 근데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약간 이런 입장? 이런 입장을 약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시정부와 관계만 놓고 팩트 주세요. 예. 이게 3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들었는데 사실은 더 복잡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여기만 깔끔하십니다. 이 정도만 하면 시험 볼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만 하면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만주에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상해 또 한국독립당 저기 있고 더 없죠? 네, 더 없죠. 이제 더 나올 겁니다. 이제 더 나올 건데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얘네들끼리 또 이합집산을 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자,
1932년에 남경에서 한국 독립당의 일부 인원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한국혁명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김구 계열에서 다시 나왔다는 거죠. 네, 김구 비 만주가 아니고 만주가 아니고 남경 지역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국 혁명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1932년 10월경쯤에 야 이거 돈차가 너무 많지 않냐. 자정차 너무 많으니까 이거 우리 다시 한번 통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해 한국 독립당이랑 한국 광복군 동지회, 아까 나왔던 조선혁명당, 아까 나왔던 한국혁명당, 그리고 이번에 방송에 다루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 아, 의열단. 네, 이렇게가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야, 우리 협의체 만들자. 이렇게 너무 많아서 안 된다. 협의체 만들자 해서 만든 게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 딱 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에서 대화하기 위한 통일 동맹. 통일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야, 근데 우리가 중국만 합친 거잖아. 넓게 다 합쳐야지 해서 미주와 러시아 지역에도 이제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미주에 있었던 재미 대한 독립당. 그다음에 대한인민총회, 제뉴욕 한인국민단, 제하와이 대한인국민회, 재미 대한인국민회 총회 등이 가맹단체로 가입을 하면서 규모가 되게 커집니다. 몇 개야? 자,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면 다 통합한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쪽 사회주의 계열을 제외하고 웬만큼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됐던 게, 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협의체로는 의미가 없다. 각 단체들이 협의만 하는 거지. 좀 더 강한 진짜 단일한 조직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통합 논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딱 두 가지였어요. 어디까지 통합해 그럼? 그렇죠. 또 하나? 야 저기 임시정부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다 모여 만들어진 거랑 뭐가 달라? 임시정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의열단이랑 아까 말했던 한국혁명당이 이름을 바꿔서 신한독립당이 되거든요. 신한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이 세 개가 새 정당을 만드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사실 핵심은 의열단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상해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는 항상 똑같아요. 임시정부 쪽에서 입장은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어떻게 됐죠? 임정중심. 임정중심. 또 하나는 참여. 걔 둘로 나눠집니다. 언제나. 야 그래 가서 우리 전체적인 건 하나 만들어야지 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임정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세력으로 또 한 번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정이 결국에는 독립운동 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데 어쨌든 나름의 뭐 명문상이든 뭐든 청분 거죠. 네? 정부니까. 내가 센터다. 네. 역할은 못 하든 하든 말든 센터. 센터 중요하지.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으니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다양한 조직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기들이 여전히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걸 관할하고 있고 사실이기도 하지 않아요 당시에?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않아요. 의열단이 상해 임시정부랑 그 관계가 약간 애매해요. 봉. 네. 김원봉. 봉부러졌어. 김원봉 같은 경우는 그 암살의 영화에 보면 네. 뭐 약간 은유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주 이런 것도 같이 해야지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말인지 좀 뒤집어서 그전에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으로 이때 한번 손잡았다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관계는 안 좋았구나. 안 좋다기보다는 함께 하자 안 해. 함께 하자 안 해. 이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의열단 쪽에서 계속 이렇게 함께 하자 그럼 김구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런 관계들. 약간 그건 왜요? 김원봉, 니네 색깔 우리랑 다르잖아. 그렇죠. 김원봉은 사회주의자로 왔거든요. 사회주의 단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김원봉에 대해서는 또 있죠. 방송을 했었죠. 하기도 했고 민진? KBS가 그냥 특집으로 대하사극 드라마가 나옵니다. 장현실 이후로 대하사극 네. 드라마를 맞아요. 김원봉 중심으로 할 거래요. 임시정부인데 김원봉 중심으로 한다는 네. 근데 그게 되게 사실 될까? 저는 어떻겠어. 되게 많은 우려도 있고 되게 좋은 방향이기도 하고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원봉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한다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메인이라는 거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할지 기대도 되고 아니에요. 우려도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임시정부라는 것은 좀 굉장히 그렇죠. 독특한 위치라서 네. 또 지난 정권 때에 막 싸울 때 진영에서 막 임시정부를 되게 강조하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가방권. 지나칠 정도로 임시정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밀어내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사실 이제 이번 방송에도 나오겠지만 김원봉은 계속해서 임시정부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오면 이제 김원봉이라면 그 전식인 신채호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대한민국의 법통성과 정통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면 이 둘은 반정부 세력이죠. 근데 이 둘은 또한 동시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중적인 괴리가 존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묘사할지 좀 기대돼요. 내년에 그 드라마 보고 예. 특집 한번 하죠. 아, 기가 막혀. 대단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놓고 1935년 6월에 각 혁명단체 대표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제 9개 단체가 모이게 되는데요. 한번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아 이런 단체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당, 재미, 대한독립당, 뉴욕교민단, 재미국민회, 하와이국민회, 하와이동지회 등 9개 단체가 모여서 민족혁명당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인데 중요한 건 다음 구절이에요. 나머지 정당 모두 해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하고 네, 하나로 통합하고 나머지 다 해산하기로 한 거예요. 없어져라 여기로 없어져라 다 뭉치고 이 비슷한 뭐 거예요. 옛날 창조파 뭐 그런 논의랑 네네, 비슷한 거죠. 그럼 당연히 임시정이 반발을 하죠. 이게 니네 뭐야? 니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상위 한국독립당 입장이 딱 둘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파의 주요 주장은 한국독립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임시정부 실권이 사라진다. 그것과 좌파 단체인 의열단이랑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의열단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 관내에서는 완전 사회주의 단체예요. 아니. 예. 네. 근데 의열단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나요? 이건 이제 김원봉 제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김원봉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가 되면. 그러니까 의열단이 의열 행동에서 정당 조직화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랑 이념적인 그렇게 교류를 맺게 되거든요. 선생님. 중국 공산당이랑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중국 가면? 공산당이랑 활동은 하진 않았어요. 아, 아니, 안 해. 네. 국민당이랑 네. 하지 않아요? 국민당이랑 계속 연계를 맺고 있는데 문제는 당시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죠. 국민당은 자유주의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당시에 이게 뭐지? 이게 사실 이게 되게 더 복잡하죠. 많은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혁명의 과정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당의 형태를 유지한 채 중국 국민당의 개별 가입이 되어 있어요. 뭐 그래요? 그거 뭐 어떻게 각자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중국 공산당은 있는 거예요. 아 중국 공산당도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개별 국민당 가입, 개별로 들어가서 그럼 그 국민당을 먹으려고 한 건가요? 이게 뭐랄까 먹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민족유일당이나 통합의 과정 속에 있었던 합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황포공관학교가 독립운동가 많이 가잖아요. 네. 거기를 그 당시에 지원. 그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교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교장은 네. 장계석이었고 부교장인가 그게 주은래가 아 맞아요. 주은래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 사람들 중에서 약간 사회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 그럼 그 의열단이랑 국민당 내 사회주의적 계열이랑 같이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김원봉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의열단 사회주의 단체 아니라고. 뭐지? 혼란스럽네요. 우리 아니야. 네. 우리 아니야. 네. 우리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임시정부를 해체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다 해체하고 민족혁명당으로 모이자는 거였는데 임시정부 해체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한국독립당 임시대표회의에서 찬성파가 송병조, 조항구, 차이석 등의 반대파 의견을 누르고 단일당 참가를 결정하게 되면서 한국독립당 다수파가 민족혁명당에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정사수파들은 한국독립당을 탈퇴하게 되고요. 그 임정으로 가나요? 아, 이 사람들은 탈퇴를 해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른 정당을 만듭니다. 아. 한국독립당은 이래서 잠시 없어지게 되어 있다. 아. 네. 혹시 그 다른 당이 혹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만들어진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이게 단체들을 합쳐서 만든 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자리를 줬어요. 개파 예,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정부를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약간 그 국민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개파별로 배분이 되게 잘 돼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식의 이렇게 다 나눠주고 당의 총책임자인 위원장 자리는 아예 공석으로 뒀어요. 완전 합의제로 움직이겠다 우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건데 문제는 의열단의 세력이 제일 셌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김원봉의 주도권이 강했던 거죠. 아니 제가 사실 역사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수능 때도 국사랑 근현대사를 다 선택을 했어요. 7차 국정 때.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근현대사를 거의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랜 모의고사에서. 네네. 근데 10월달 모의고사니까 수능 바로 직전이잖아요. 네네. 그때 50점인가 48점인가 맞았는데 수능을 봤는데 4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과목을 쳤는데 정치, 사회문화, 국사, 근현대사 이렇게 쳤는데 근현대사가 4등급을 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희 때는 네 과목 중에서 잘 본 세 과목을 성적으로 쳤거든요. 결국 근현대사 그렇게 진짜 쎄빠지게 공부했는데 그걸 못하게 됐어.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전근대사 선택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근현대사로 인한 나의 배신? 그때의 배신?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저는 왜냐면 수능을 칠 땐 분명히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나올 때 아 이거 막 나 공부했던 거다 이랬는데 나중에 채점해보니까 사는 거인 거예요. 선생님 약간 흥분하셔서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 제가 그때 미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그래도 2등급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이 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해주세요. 맞아요. 저도 대동법 할 때 그 우리 학생한테 설명할 때 저기 믹스커피 선생님 설명 듣고 가서 똑같이 설명했어요. 진짜 설명 잘해주세요. 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이 방송 많이 홍보해주세요. 이거 수험에 되게 좋다. 근현대사는 원래 이렇게 배신 때리는 그런 분야예요. 전근대사를 하세요. 각자 자기 저기 거시기 하고 저희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4등급 4등급 그게 할 말이 없으세요? 중세사 선생님 가만 계시는데 조선시대 하세요. 노력해도 배신하는 과목이에요. 맞아 노력해도 배신하는 과목 외워야 될 게 많은 과목이죠. 저는 다 맞았어서. 근데 나도 근현대사 진짜. 넘어갑시다 그냥. 이게 어쨌든 하나로 합쳐져서 어쨌든 그 임시정부 사수파를 제외하고 나머진 다 합쳐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 굴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는 4부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 2, 3부랑 4부는 좀 성격이 달라요. 4부는 말 그대로 권력 싸움이 좀 있어요. 개싸움인가? 네. 나쁘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왜냐면 이들이 이제부터 나타날 당들이 모두 다 당의 정강과 강령이 같은 맥락을 다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질 당시에 삼균주의라고 하는 이제 조소왕이 개발한 이제 당의 강령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그대로 차용을 해요. 민족혁명당도 사회주의적으로 많이 기울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삼균주의 틀 안에 있다고 스스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균주의 틀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념은 다 같은 건데 그쵸. 나눠서 싸우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는 조금 저는 그래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냐.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재밌었어요. 안창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양동호의 사건으로 이때쯤 아마 이때쯤 없어요. 없을 거예요. 국내 그래서 조소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기 한국독립당 계열에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조소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삼균주의의 이념도 창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요 직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 주요 지책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만 뺏겼네. 그러니까, 그러네. 아이디어만 뺏겼네.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렇죠. 자기는 주요자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력들은 어땠겠어요. 우리가 한국독립당에서 여기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김구의 반대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리도 하나 안 줘? 죽어서 개준 거네. 약간 이런 게 된 거죠. 나 갈래. 나 갈래. 그래서 갑니다. 3개월 만에. 그래서 1935년 9월 25일에 민족혁명당을 탈당하고 한국독립당을 재건해요. 이게 이제 역사 속에 한국 나오는 재건 한국독립당인 거죠. 이때 주장이 뭐냐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이념과 노선이 달라서 하나의 정당에선 뭉칠 수도 없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뭐라 하냐. 민족유일당 운동도 신간에도 다 쓸데없는 얘기였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조소왕이 합치러 갈 때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합치러 갈 때는 우리가 대통합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갔다가 나올 때 이러면 야 역시 사회주의자랑 함께 할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였어. 자리 못 맡아서 삐진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일제가 쓴 정보 보고 문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창당 초기부터 김원봉 일파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예, 이에 불만을 가진 조소왕이 떨어져 나가려고 했는데 당시 또 상황을 보니까 임정 내에서 김구일파와 송병조 일파가 제휴를 하면서 김구일파가 임정을 차지할 것 같자 조선일파가 탈당을 결심했다라고 보았다고 일제 정보문건에 써있어요. 근데 이건 좀 한번 걸러서 봐야 돼요. 일전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문건에 얘네 다 그냥 권력 다툼이나 하는 애들이야라는 입장이 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이건 좀 평화시키려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선왕 근데 실제로도 당시에 조소왕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다시 임정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조소왕의 기본적인 입장은 김구의 배제거든요. 네, 내가 다시 갈 건데 김구는 빠져야 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김구가 빠져야 해요? 그 전에 김구랑 한번 싸웠어요. 뭐로 싸웠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 김구가 임정의 자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가해요. 누가요? 조소왕이. 아, 그래서 김구가 이때 잠깐 한국동맹당을 탈당합니다. 사실이에요? 삐졌구나. 그거는 이제 일제 정보 문건에도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자금 문제로 싸웠다. 재정 문제로. 자금 문제가 좀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조소왕이 김구는 안 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때 송병조와 차리석이 김구 손을 잡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한인애국당을 김구가 이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인애국당이 큰 의거를 해내지 않습니까? 이봉창이라든지 융봉길이라든지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엄청 후원을 해줘요. 맞아. 그 신문, 네. 상인신문인가? 네. 그래서 김구는 자금이 있었어요. 독자적인.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부터 직접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서 중국에서 독립운동 하는데 한번 배신하고 왔던 조소왕이랑 여기 중국 국민당에 지원받고 있는 김구가 있는데 손을 누구를 잡겠어요 형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김구를 이제 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조소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도토리 밥 됐네. 1935년 11월 김구 계열과 송병호, 차리석 그 다음에 김봉준 등이 모여서 임정의 여당으로 한국국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게 1935년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국민당과 민족혁명당 크게 두 개가 있었던 거죠. 크게 두 개가. 재건한국독립당은 조금 빼고 크게 두 개가 있었던 건데 이 입장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딱 드러난 입장 차이는 좌우연합에 대한 입장 차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게 그러니까 엄청 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은 좌우가 연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한국국민당은 임정 우선, 임정 중심. 네, 약간 이런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김구의 당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저런 거 단일당 얼마 못 간다. 해봤지 않냐 우리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저렇게 된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주의자. 사회주의 이념이 있는 김원봉과 함께할 수 없다. 그다음에 진짜 네, 너무 싫어했네요. 임시정부 해소에는 절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둘의 입장의 차이가 되게 컸던 부분인 거죠. 근데 일단 이해도 가는 게 그 시기까지 어쨌든 수많은 당들이 이합집산 했지만 결국 남은 건 임정이었고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의 그런 경험? 역사적 경험 이런 걸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구는 뭐 자기 이권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었기도 하겠 이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모두에 거기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되게 좀 답답했던 게 거꾸로 말하면 김구만 동의했으면 돼요. 맞아요. 김구만 동의했으면 다 민족혁명당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저도 그때 생각했을 때 김구만 그렇게 사회주의를 그 극렬하게 혐오해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에 동의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서 한국국민당 따로 떨어져 나오고 민족혁명당과 이렇게.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네요. 나중에 해방 이후에 그리고 이제 남북 분단됐을 때 김구가 그쵸. 마지막으로 행했던 그 액션을 보면 네. 그러네요. 참, 반대잖아요. 물론 그 전에 그렇지 않았지만 뭐 이런 그러니까 것도 하러 가고. 참 묘합니다. 이 당시 김구가 좀 이렇게 독자 노선 몽리를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국 국민당의 재전 지원이에요. 돈. 네, 그러니까 돈줄을 잡고 있어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구가 다 가 뭐 상관없어. 라는 약간 난 돈이 있어. 어차피 너네 뭐 돈 떨어지면 덜 거잖아. 약간 이런 그런 식의. 속상하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서 저는 이 당시 김구의 입장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동의가 안 돼요. 이 김구만 맞아요. 근데 진짜 타협이 없더라고요. 예,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특히 임정 해산에 학을 떼요. 김구는 좀 약간 그런 입장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범 김구일기에 되게 여러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나는 임정의 문지기만 되어도 좋다. 그게 이걸 쭉 보고 다시 보면 집착이 와, 이 노인네 진짜 그놈의 임정 집착 개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안창호랑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아, 그쵸. 이 사람 약간 배제하고 독자라면 안창호는 어떻게든 같이 통합. 네. 같이 가보자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민족주의 진영의 대표 주자가 네. 바뀌면서 어떤 큰 변화도 일어났던 거죠. 둘 다 심정이 이해가 가요. 김구도 이해가 가고 그 안창호도 이해가 가고 너무 슬프네요. 기승전 슬프다. 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각자 그 시대 속에서 어떤 그쵸. 선택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 너무 아, 하여튼 오늘 좀 감정소모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선 김구의 행보가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아쉽죠. 왜냐면 어쨌든 모이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다들 예전부터 그러고 싶어 했고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됐으니까요. 네. 어쨌든 35년 이후에 임정의 이제 한국 국민당 네. 그리고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민족혁명당으로 재편이 됐는데 소소하게 재건 한국 독립당 소소한은 네, 재건 한국 독립당에 있고 네, 상균주의 만드신 분이니까 어허. 그렇다면 이제 둘의 운명이 또 궁금해요. 민족혁명당은 김구의 상대로 분열합니까? 네 아주 빠르게 분열합니다. 해서 이 그 결국 민족혁명당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아 그래 다 나눠줄게 해봤자 결국 정치라는 건 그쵸. 김원봉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게 운영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당내에서의 견제 세력은 지청천. 지청천이 이 당시 계열 이청천 계열에서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김원봉이 정치적인 실수를 하나 해요. 어 뭡니까? 의열단 단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의열단 단기를 단기가 뭐예요? 단단의 아, 깃발. 아, 단기가 있었는데 깃발. 예, 그걸 민족혁명당의 단기로 쓰려고. 아 이럴 수가. 아~ 근데 문제 이때 논의가 없이 결정해요. 안돼 안돼. 아~ 아~ 그거 되게 중요한데 깃발. 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깃발 중요해. 네, 그렇죠. 깃발 이거 누구 거로 할까 되게 엄청 아, 중요한 건데 기운 빠지네요.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근데 단기가? 저 그래서 찾아보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지청천이 당연히 비판을 했고 37년 전당대표회의에서 대립을 했는데 권력 싸움에서 지청천이 밀립니다. 그래서 지청천은 군사부장을 사퇴하게 되고요. 사퇴. 당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해서 비상대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탈당한 조소왕을 비롯해서 아. 박찬익 등 외부 세력과 연계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된 김원봉이 밀어내려고 역습을 하는 거죠. 1937년 아. 3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지청천에 대한 무기정권을 결정합니다. 무기정권? 그러니까 그 권리정권. 아, 권리정권. 네. 무기정권을 결정하고 지청천이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김원봉 계열의 전횡을 비판하고 결국 김원봉이 4월에 다시 한번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지청천, 조경환, 유동열, 양기택 등 이 지청천 계열 12명을 제명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이 제명된 지청천 계열의 사람들이 남경에 따로 모여서 조선혁명당을 재건합니다. 아 이게 그래서 이 혁명당, 민족혁명당, 조선혁명당 네, 이게 그거구나. 이게 재건이 되게 되고요. 헷갈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과거 저희 그 얘기했던 만주 조선혁명당 있잖아요. 네,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청천이 만주에서 활동하기 시작해서 관내로 들어서 여기까지 쭉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도 자신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이 따라왔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제명이 됐고 떨어져 나가서 같이 조선혁명당을 다시 만든 거죠. 근데 이 시기에는 그렇게 제명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진 않네요. 그렇죠. 이 당시는 그러네. 죽여야 돼요? 아니, 네, 고려시대는 잘 안 죽였어요. 전에 무인정권 했던 기억 나시나요? 일단 중앙집권이 뭐야? 죽여야지. 아니, 고려시대도 그 무인정권 같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거의 죽이지 않았죠. 조선시대 연락 없으니까. 아, 조선시대가 제일 많이 죽이지 않았나요? 저 황국 한번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몇 명씩 죽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죽을 때 몇 명 죽어요? 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련 계열이 다 이렇게 서인면 다 죽으니까. 그것도 이제 근데 조선 후기죠. 조선 네, 후기 가면은 심해지고 앞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당수만 죽이거나 이게 좀 비유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그 초창기 한국 조직폭력배들 있잖아요. 서로 죽이진 않아요. 맞다이를 떠서 범인 역시 저런 얘기를 범인과 범죄 조직에 대한 자 보니까 이 세대들이 이제 서로 넌치가하고 3세대 이제 패싸움인데 약간 1세대랑 비슷하네요 여기가. 근데 이때 조선혁명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했던 얘기도 비슷해요. 민족혁명당 공산주의 단체다. 함께할 수 없다. 우리 조선혁명당은 민족주의 당당이다. 쩝. 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김원봉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사회주의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혁명당, 의열단 그런 활동들이 쟤네 사회주의자들이야 라고 인식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서 그런 네. 지적을 하겠죠. 네. 그리고 김원봉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삼균 주의하는 정당이야라고. 술은 마셨지만 본인이 아니란 맞아. 네, 그래요. 어, 저도 기랑 쌤 말씀에 동의해요. 사회주의자면 당당하게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이분 북한을 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수총당이라는데 김원봉 방송도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사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쓴 언어, 그다음에 주장의 근거,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인식, 분석 틀 이런 건 사회주의자예요. 그럼 어떤 내적 논리에서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그게 제가 그냥 이건 또 역시나 저희 그냥 개인적인 네네, 추측인데 네네.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혐의를 계속 벗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김원봉 본인이 어떤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아, 그,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이게 남들 김구랑 김원봉이 만났던 거에 대한 이렇게 얘기들이 이런 거 보면 김구가 되게 그 김원봉이 아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 같이 합시다라고 했더니 네. 김구가 아 난 사회주의자들 함께 안 한다 그러니까 아 저 사회주의는 자 아니라고 막 약간 이런 약간 계속 이런 약간 분위기?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쨌든 민족주의 계열들 내가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 사회주의 당당 아니다라는 얘기를 걸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회주의자들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사회주의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사회주의자들 보통 타협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정치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진짜로 본인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아, 생각했던 근데 거잖아요. 근데 세포 조직론이면 숨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당시에 민족혁명당 내부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아, 뭐 이렇게 해 하면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타협이 안 돼요. 사회주의 동맹을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아, 우리 오늘 금강 교수님 모시고 와야 이게 타협이 되는지. 근데 저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는데 본인은 스스로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들어보니까 어 이거 좋아. 자기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론적으로 자기가 사회주의로 무장한 건 아니야. 다만 이들이 사용하는 레토릭이라든지 어떤 용어라든지 개념들은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다면 자기 스스로 나는 사회주의자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예 무지했으면 가능했을 것도 같은데. 근데 본인이 이론 공부를 한 게 있거든요. 사회주의 이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주의 공부를 했고 사회주의의 언어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치 활동에서는 계속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럼 김원봉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그런 이상 국가가 결국 사회주의라는 그 국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김원봉 편에 했었을 때는 저는 되게 단호하게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잘 몰라서 몇 차이. 그건 뭐 그런 논란이 있다. 네, 일단 넘어가죠. 네. 네. 네, 내년 TV 방송 특집하면서 같이 다루는 걸로.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김원봉은 걸? 어차피 TV에 나오니까. 근데 지금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그리고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분화된 거죠. 네. 예. 그다음 뭐 또 이제 크게 네 개인 거죠. 재건 네. 동국독립당이랑 민족혁명당이랑 그다음에 한국국민당이랑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었던 조선혁명당까지 해서 네 개의 정당이 된 건데. 네. 청취자분들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느낌상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열됐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해서 당시에 37년 7월 중일 전쟁 발발 직전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합치자 우리 이렇게 우리 이렇게 멸치리 멸렬 투 이렇게 시지프스야 어? 아 이렇게 대단하네 진짜 패턴이 왜 이렇게 원 패턴이야 원 패턴 지칠만도 한데 그래서 먼저 어디가 뭉치냐면요 네. 그 떨어져 나온 데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재건 한국 독립당과 한국 국민당 조선혁명당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먼저 합치자 우리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계속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들 대부분 다 당강령이 비슷하거든요. 당의 정강과 강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임시정부 옹호에 합의하고 합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8월 1일 한국 광복 좀 이름이 잠시만요.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 전선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통해서 민족주의 운동 계열의 연합체가 탄생했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개 단체들이 더 더해지는데요. 한인애국당을 비롯한 미주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홉 개 단체, 총 아홉 개 단체가 모여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1938년 5월에 우리가 이렇게 합치기로 했잖아요. 합치기로 해서 조선혁명당 본부가 있는 남목천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조선혁명당 당원 한 명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현익철이 사망하고 김구와 지청천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밀정설도 있고요. 내부 갈등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다 딱 잘라서 하나로는 보기 어렵고 밀정설이 조금 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밀정설이면 일본이 보냈다는 거네. 예. 근데 이게 당원이라면서. 근데 예. 사건 결과는 밀정이니까. 좀,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김구랑 지청천이 총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회 내부의 반김구 계열이 다 제거됩니다. 아~ 그렇겠지. 그래서 이 당시 이거를 이제 광복 전선이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사실상 김구 계열의 한국 국민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뭐 밀정일 수도 있고 내부 갈등일 수도 있는데 밀정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쨌든 김구는 이 기회를 삼아서 자기 반대파를 싹 다 제거하는 정치수를 가진 사람이다. 능력. 그래서 위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후에 이제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이 통일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이랑 조선민족해방운동이라고 네. 이 김산, 아, 이 산. 김산 중심으로 결성한 사회주의 단체, 조선혁명자연맹이라 그래서 무정부주의 단체, 이 세 개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1937년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아, 민전. 네, 민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크게 두 개, 네, 두 개 만들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개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파랑 좌파를 네, 그러니까 대표하는 그런 성격인 거죠.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만들자로 계속하다 깨지고 계속하다 깨지니까 그러면 일단 각자 진영에 하나씩 통일하자. 그 이것만 해도 되게 큰 성과네요. 네. 그래서 일단 통일이 된 거죠 지금. 아, 이것만 해도 훌륭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지금도 해결 안 된 문제죠. 통일 그쵸. 안 됐으니까 남. 그렇죠. 네.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쭉 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그래서 38년 근데 이게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게 저번 방송 뭐 지난 방송에서도 기랑 선생님께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정세가 변화됩니다. 아, 중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밀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 국민당의 이제 장개석이 야 너네 그만 싸워. 그만 싸우고 김구랑 김원봉을 불러요. 양쪽 대표를 불러서 와봐 일로. 야 너네 합쳐. 합쳐야 돼. 합쳐야만 될 거야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자금도 이제 일어나 할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너네 합쳐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합치면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39년 초 김원봉이 각 당파의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통일적인 당일당을 만들자고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합쳐보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김구와 김원봉이 동의를 해요. 이번에 드디어 김구가 그렇구나.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서 이제 합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주와 하와이 단체들은 반대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래서 그 반대를 무마하고자 김구와 김원봉이 서신까지 연명으로 발송합니다. 우리 진짜 합칠 거야 이번에는. 우리 진짜 합쳐야 돼.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강령이 비슷해요. 강령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쳐야 돼. 니네 그걸, 비슷하네. 네, 합쳐. 뭐 근데 그래. 최대 문제점이 뭐였는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로 싫어하는 거. 아니요. 임시정부를 인정.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안 해요. 아, 그건 일단 빼놓고 묻자. 이거는 일단 묻고 넘어가자. 지금이랑 좀 비슷한데요? 네. 근데 비슷해지 뭐. 해서 당시 이제 1939년 8월에 7당 통일의회가 개최됩니다. 이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네. 그 조선민족해방동맹이랑 조선청년전의동맹이라고 이 사회주의 계열 쪽 단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만 봐도 사회주의 같아요. 네. 여기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통합을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야, 단체로 통합하니까 자꾸 싸운다. 우리 단체 다 해산하고 개인으로 뭉치자라는 되게 혁신적인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합치는 거다 이건 다. 창의적이다. 이, 예, 근데 이 둘이 반대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체 연합을 하긴,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 이쪽에서 이제 단체 참가를 주장하면서 이 두 대표가 나가버려요. 아, 다들 씨. 그래서 어떻게 되면 안 되면 다 나가버려. 제 머릿속에 그림 어떻게 되면 우파는 하나잖아요. 네. 민족주의 지향은 다 합쳐져 있잖아요. 네. 좌파 지향은 합쳐져 있다가 네. 쪼개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우린 단체가에 만회라고 쪼개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쪽에 좀 남아있는데 그럼 우리 나머지끼리라도 합치자.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빼고 나머지 다섯 개가 모여요. 근데 이때 결국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임시정부 어떻게 할 거야? 가 터져요. 묻어놨다. 여기서 나오네. 그냥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결국은 깨집니다. 아. 이쪽 이게 광복운동 단체 협의정은 당연히 임시정부는 최고 권력 기관이지. 연맹 쪽은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은 신당을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신당이 최고 권력 기관이지. 되면서 결국 결렬이 됐고요. 근데 이 결과 어떻게 됐냐면 민족주의 진영은 하나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이쪽만 깨져버리면 좌파 진영 쪽만 쪼개져 버리게 되면서 크게 세 개 세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파의 한국독립당, 그다음에 민족혁명당, 그다음에 그 사회주의 계열들이 뭉치게 되는 조선민족 해방투쟁동맹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개로 재편이 되고요. 결국 그리고 또 하나 합쳐지는 게 이쪽 있잖아요. 우파 쪽. 우파 쪽이 결국 다 합칩니다. 당을. 조선왕 있던 거기요? 네, 거기까지 다 모아서 한국독립당, 뭐 한국국민당, 조선현명당이 다 모아서 1940년 5월에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원래 맨 처음 이름으로 돌아가서 창당이 됩니다. 그게 한국독립당이구나. 네. 네. 여기서 한국항복군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그죠, 그죠. 네.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이때 이제 그리고 민족혁명당이 이때가 이제 40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중국에서 엄청 압박을 가해요. 합치라고요? 네, 합치라고. 너네 이게 너네 아직도 안 합쳤니? 뭐 하는 거야 지금? 형이 언제 얘기했니? 일본이랑 전쟁이 지금 이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아예 이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금을 일어나요. 강제적으로 네, 일어나 할 거고 대신에 김구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면 너네 임정의 민족혁명당 받아. 아, 받으라고. 물을 머금고. 받아. 안 받으면 안 돼. 안 받으면. 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역사를 움직이는 추동력이 인류의 사랑, 평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아니 돈과 권력 중에서도 이 돈이 사실 자금줄이 지금 끊기려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하다가 그런 거 보면은 아 과연 이 인류 역사를 추동하는 그 본질은 돈이나 권력에 있는지 가끔 이렇게 회의를 품게 되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네. 전쟁을 막으려는 인류애인 거죠. 전쟁과 식민지 제국주의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민족혁명당도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당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민족혁명당이 이 1941년에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하거든요. 네. 우리도 임시정부 들어갈게. 그래, 이렇게 갈게. 갈게 된 텐데 당시 민족혁명당이 내분을 겪고 있었어요. 그 조선의용대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 그 조선의용대 상당수가 당시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는 중국 관내에 있고 이게 전쟁 직접적인 전투보단 지원 활동을 할 거야였는데 사회주의자들이 되고 있었던 부대들이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우리가 왜 여기서 무장투쟁을 해? 우린 싸우러 가겠어라고 하면서 이동해버려요. 중국 공산군의 근거지였던 태안. 이게 의용대인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의용군이 되는 거예요. 아, 의용군. 의용대에서 애들이 떨어져 나와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화북지대로 가서. 네, 화북지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민족혁명당에 되게 큰 타격을 줘요. 그렇구나. 자신들의 자기들이 그 임시정부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 무척 기반이 떨어져 나갔군요. 네, 무장 조직이 자신들의 근거지였는데 이게 절반 정도가 팍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력이 약화된 상태였고 더군다나 중국 측에서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때가 되면 태평양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슈가 되냐면 임시정부가 승인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네. 어쨌든 맥맥을 계속 유지하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뭔가 일본의 식민지의 어떤 정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해방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마치 19년처럼 희망 고문. 네, 희망이 생긴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민족혁명당에서 대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 들어가요. 아까 말했던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등 대부분의 사회주의 계열들이 다 중국 관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화북지대로 옮겨간 사람들은 아주 일부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민족혁명당의 세력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그렸을 때 이 당시에 조선공산당 계열의 사람들, 중국공산당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 빠져요. 아, 그럼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통합이 된 건가요? 다 통합이 된 거죠. 다 통합이 됐는데 제가 방송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 못하지만 통합의 과정이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수월해도 이상하죠. 안 봐도 이상. 그 이전과 큰 차이는 나가지 않아요. 이제. 그래. 네. 던지고 왜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해방될 것 같아서? 그것도 있고 이제 정부라는 통합 정부를 꾸리고 있고 이제 어쨌든 중국이 여기를 단일하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임시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이 들어가자마자 한국 당시 한국 독립당이랑 여당 대 야당으로 엄청 싸워요.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임시 의정원 선출부터 해가지고 선거구 제도 개혁부터 해가지고 엄청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막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어쨌든 바꿔내려고 하는 해보자. 네, 들어가게 되고 이게 간략하게 요것만 말씀드리면 1944년 4월 26일 국무위원들이 임시 의정원 의장인
홍진 그치.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되고 이로써 좌우 연합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으아, 드디어. 당시 임시정부 직원은 대략 96명, 한국 독립당이 46명, 민족혁명당이 29명, 조선민족해방동맹이 8명, 통일동맹이 4명, 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이 2명. 뭐야, 무정부주의자 연맹인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은 통합을 했는데 여전히 빠져 있었던 건 중국 공산당 근거지에 네.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이라든가 뭐 조선 의용군 세력들, 그다음에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항일운동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임시정부 영향 밖에 있었지만 어쨌든 그동안 그토록 치고받고 치고받고 했던 사람들이 한 20년 만에 네 뭉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 와 대단하네요 진짜. 하지만 되게 또 되게 그랬어요. 뭉치는 과정에서 네. 선거구 제도나 헌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해방될 때까지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을 때 임시정부에 막 이합집산이 막 벌어지잖아요. 네. 갑자기. 근데 네.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와 우린 다 통합하고 단결하고 하나 돼서 연대해서 일본과 싸웠어. 근데 해방되자마자 막 미친듯이 싸우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통합이 굉장히 일시적인 거였네요. 통합이 굉장히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가 통합해야지 싸우고 통합해야지 다투고 이러다가 묶어서 이제 간신히 통합을 해서 해방이 되는 순간 그 이제 국가 건설을 위한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목표가 달라지면서 이게 목표가 달라지면서 싹 풀리는 거죠. 그 묶여 있던 끈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저희 여기 여섯 명이잖아요. 여섯 명이서 얘기해도 다 다를 텐데. 그렇겠죠. 네, 거기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쉽게 통합이 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어쨌든 해방종국 3년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금강경 선생님께 이걸 꼭 부탁하는 걸로 하고 근데 하나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10점이 어쨌든 42년 10월 넘어가서부터 이제 그쵸.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42년 6월 넘어가면은 일본이 미데이 해전 패전하면서 약간 아죠 전세가 완전 뒤집혀지는데 그 영향도 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당시에는 이미 그 중국 국민당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 내는 쪽에서 그 공식적으로 여기 이 연합군에 끼어들려고 해요. 그 안에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도 싸우고 있고 군대도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한국 광복군 얘기도 들어. 네, 한국 광복군 얘기가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요게 통일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합쳐지기 전에 군사 통일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이랑 조선 의용군이랑 의용대랑 합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군사 통일하고 정치 통일하고 이렇게 가는 단계들이 있는 거죠. 아, 그래도 뿌듯합니다. 마지막에 자유연합정부. 사실 제가 뿌듯한 결론으로 쓴 거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오부를 하게 되면 이제 얼마나 이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가. 우리 모두 아름다운 기억으로 끝내기로 해요.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으로 끝냅시다. 네. 다들 지금 기름들이 잔뜩 네. 꼈어.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총 4회에 걸쳐서 임시정부 특집 사실상 20회를 이상을 해야 될 분량인데 맞습니다. 예, 미답 선생님께서 진짜 잘 요약해 주셨고 예,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많이 진짜 들으시고 이게 선생님이 요소요소의 인과관계를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면 외우기도 쉽잖아요. 맞아, 맞아. 애들이 이해가 안 돼서 외우기를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항상 논리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되게 짜임새 있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속속 이해가 잘 됐어요. 수험생 강력 추천. 제목을 그렇게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수험생 강력 추천. 네. 균형교사 1920년대 30년대 어려운 사람들 다 여기 모여라. 임정 무장투쟁.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번 특집 동안 언급된 여러 인물 단체들은 또 자세히 못 다룬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특집 마련해서 그쵸? 저희 하나하나의 소수고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끝났습니다 드디어. 아니야. 와. 좀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얘기나 이런 것도 잠깐 이렇게 저만 너무 얘기한 것 같아서 네. 평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 좀 하고 끝내. 저는 반봉 선생님이 제일 궁금해요. 선생님 그 대표를 듣고 남일 하시죠. 네. 사실 떠드는 동안 준비하셨죠? 아, 네네네. 한 장 이상 쓰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사실 이게 임시. 사실 이게 임시정부의 그 배경에서부터 이제 1945년까지 되게 긴 이야기들을 다 알아가지고 사실 좀 되게 헷갈리는 단체들과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처음에 좀 쫓아가기가 좀 숨가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그래도 아까 앞서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좀 도움이 됐고 근데 좀 한 가지 좀 되게 많이 계속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계속 이합집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합 집산을 하면서까지 그 각 정당이나 사람들이 추구했던 국가 건설론의 내용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나와서 왜 그랬는지 약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겉에 모습들은 많이 이렇게 자꾸 이합 집산하니까 되게 우리 답답해했잖아요. 가슴이 막 답답하다고 감정 소모된다고. 근데 그런 감정 소모를 좀 덜하기 위해서는 좀 그 사람들의 이상이나 아이디어랑 국가의 내용들이 좀 더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나중에 기대해도 되겠죠? 네. 그 댓글에 어떤 분께서 아 이거 다 아는 교과서 얘기. 만 한다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이번 방송을 주면서 교과서 여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뭐 우파와 좌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국가 건설 입장 차이. 그렇죠. 우파 민족주의 쪽은 삼균주의로 거의 정리가 돼요. 근데 네, 삼균주의가 네. 내용이 뭔지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쪽은 입장에 따라서 이제 정세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방송을 들으시고 아 역시 독립운동하다 권력 다툼이나 하고 야 이런 거 할 시간에 독립운동이나 하지 그랬냐 라고 이렇게 하실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독립운동의 방략과 국가건설의 노선을 놓고 사실은 벌어졌었던 싸움들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전제해 두시고 네. 그냥 쭉 이야기 맞아요. 듣듯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방송은 또 의미가 있네요. 페이크 역사, 소설 만화 속 역사인데 한 편은 뭐 저희 이거 스포일러 안 할 거죠 뭔지는. 네. 그, 예, 지금은 얘기하지 말죠. 제 말. 뭐 다음에 한편은 국가 정체성, 국가 형태랑 굉장히 관련된 거죠, 그게. 아, 그렇게 더 포장이네요. 왜요? 굉장히 고대사에서 국가 형성도 핫한데요. 어떤 국가 형태냐, 뭐 이런 것들 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저희가 해봅니다. 그런 방송으로 찾아뵀더니 쉬어가는 거라고 그냥 해주세요. 수다회예요. 수다회. 아니에요. 쉬어가는 산만을 노리는 방송. 여름방학 특집. 여름방학 특집. 여름방학에 놀고 가는 특집. 와 좋다. 그래요. 그래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준비하신 거 보니까. 빨리 끝내요. 맞아요. 그거. 열심히 하시던데. 어쨌든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다음 방송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